오늘 출근을 했고요. 내담이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딱 보시면 여기 저희가 자주 올리는 그 존 의서가 거울 셀카 많이 올리잖아요, 여러분들. 딱 그 존이고요. 아 맞아, 작업실이 최근에 청소를 하고 이것저것 사고 러그도 사고 다 놨거든요. 근데 그거 하는 걸 찍으려 했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못 찍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완성본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들어가보죠. 짜자잔. 턴테이블도 있고요. TV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딱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고는 합니다. 제가 일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. 가사를 쓰려고 합니다. 가사. 필름 남아있으려나? 그거다! 정신 차리기 위해 철권을 하자! 그러면 해야 될 거를 켜놓고 철권을 하는 거야.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네. 근데 철권력이 제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아 정신 차려 막내남. 어퍼 어퍼. 아 뭐야? 아니 뭐 게임 이래? 와 왜 이렇게 잘해? 품권. 그렇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잠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하단을 왜 공격 못 때려 해담아. 들어올 때 지금. 아 여러분 보십시오. 빨리 잡아야 돼. 어머나. 아 신났네. 간만에 이겼다고. 이겼습니다. 좋은 승부였다. 피아노 맞춰야겠다. 잘한 듯. 맞아요. 내일은 LP 샵을 들리려고요. 출근할 때 한번 싹 들려서 오려고 하는데 거기가 LP 턴테이블만 파는 게 아니라 락밴드 굿즈샵? 이런 느낌이라 너무 가지고 싶은 게 생기면 사가지고 여기저기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다음에 TY 로그 주변 짜잘짜잘한 것들 좀 사고 싶어서 아우예. 데리고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지금 TMI 로그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이번 예담회를 도와주기 위해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진짜 밖에 나오는 거를 딱 좋아하지 않거든요. 저 지금 김준규만 일하고 그래, 있는데. 그래 안 돼 안 돼. 오늘 난 그걸 못 봐. 오늘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았습니다. 맞아.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어. 오 씨. 괜찮아. 찍어 자연스럽게 찍어 할 수 있어. 이거 거울이 좀 나 찍어. 근데 우리 사진 나왔잖아. 그래. 오케이, 카메라 슬퍼 살짝 해주면 돼. 오케이. 우와.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. 보세요, 눈 돌아가는 거. 사야 되겠는데? 이거 도영이 진짜 좋아했던 드림캐쳐. 화이트 세이지랑 정리 수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야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보자. 그럼 이제 턴테이블 샵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로. 노래가 나와요? 데스페라도가? 데스페라도.
Why don't you come to your senses? 오, 근데 이거 진짜 형 99,000원에 한번 지를까? 어? 데뷔 보이? 야! 진짜 야, 지를까? 야, 제가 야, 원하는 이런 거 그냥 얘들아 이게 맞아 이거 데뷔 보이 야 이거 구하면 난 하나 아, 진짜 지를까? 잠깐만 이거 그냥 세워주면은 방 옆에 벽에다가 그냥 세워도 그냥 일단 이거 킵 난 진짜 킵 나도 킵 어? 잠깐만 노엘 들러 잠깐만 야 얘가 성공했네 노엘 길러거냐 데이비 보이 거기에다가 맨시티 슬로건 하나 딱 넣으면 완벽하긴 하죠 노엘 길러거도 진짜 못 참겠는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? 고민하고 나중에 살까? 지금 살 때는? 하하하하 액자 산다 만다 산다 만다 하는 도중에 끊겼잖아요 짜잔 화이트 세이지도 샀습니다요 단단단 노엘 갤러거 완성되면은 꼭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